경제와 안보라는 국가의 축이 흔들리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적폐 청산에만 집착했습니다. 자신들은 깨끗하고 정의롭다고 해왔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입니까? 어서 가세요, 가세요. 그냥 계속 하세요. 계속 하시면 다 기록에 남고 들려요. 걱정 마시고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한 번. 자, 조용히 하세요. 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한초선 의원이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주무를 수 있습니까?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과거의 싸움에만 매달리는 동안 대한민국의 민생은 완전히 파탄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미세먼지. 미세먼지 30% 저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지난 기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탈원전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수준 경험을 갖고도 먼저 탈원전을 외치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의아한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립니다. 전기료 인상은 불보듯 뻔합니다. 원전 산업은 붕괴됐고 학계마저 침체되었습니다. 탈원전의 쌍둥이 민생 파탄 정책이 바로 금강, 영산강보 철거입니다. 보의 수자원 관리와 홍수 가뭄 예방 효과는 수치와 동계 그리고 경험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애초부터 무조건 해체라는 정답을 정해놓고 국가 시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탈원전, 보철거, 문재인 정부가 좌파 포로 정권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탈석탄으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하는데 탈원전 세력에 발목 잡혀 있습니다. 보해체를 주장해온 좌파단체, 일부 시민단체의 정부 정책이 휘둘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성 노조에 끌려다니는 이 정부는 노동개혁을 시작도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부가 강성 귀족 노조, 좌파 단체 등 정권 창출 공신 세력이 내미는 촛불 청구서에 휘둘리는 심부름 센터로 전락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좌파 단체 강성 노조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잘못을 시인하십시오. 결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